안녕하세요, 오태입니다. 오늘은 드론 수리하러 DJI 매직에 갈 예정입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 중이고요. 택시 타고 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잠깐 바깥 풍경 감상하시죠.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닙니다. DJI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잠깐 매장 구경 한번 하시죠. 아, 이거 우리 아들 사주면 좋아하겠네. 수리하는 공간이 갔는데 홍대 매장에 비교해서는 적고요.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갔습니다. 바코드 스캔하고 기체 번호 등록한 다음에 교체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바코드 스캔은 잘 안 익혀. 수리 가격은 중국 돈으로 469원입니다. 박스는 두 박스를 받았네요. 맥 미니도 보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언박싱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박스가 두 개예요. 배터리 박스가 총 세 개네요. 자, 그럼 똑같이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밑에 비닐 제거. 박스는 소중하니까. 별거 없네요. 그냥 기체 하나 들었고 밑에 텅텅 비었어요. 프로펠러만 들었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간단하네. 그리고 이건 배터리. 역시 배터리가 포장이 잘 되어있네요. 그럼 다시 한번 세팅 가겠습니다. 기체가 연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삐비비비비. 이번에는 정상 작동하는지 프로필러까지 끼고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은 따라하지 마세요. 강의에서 프로필러 달리다가 사고 납니다. 오, 작동 잘 되네. 다음 영상은 체킹 관련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오태였습니다. 끝.